어머나, 넌 정말 속물이야. 메이크업 브러쉬가 필요해. 이 가위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잠깐만. 내가 한 짓이지만 믿어지지가 않아. 이 연필을 손잡이로 써야지. 완벽해. 이제 파우더를 발라볼까? 어? 제 브러쉬 어디서 났지? 아! 넌 들어가도 좋아. 화장품을 몰래 숨겨 들어가는지 검사해보자. 이럴 줄 알았어. 수정액? 이건 가져가도 돼. 하지만 매니큐어는 엄격히 금지야. 얼른 가! 넌 못 들어가! 정말 못됐어! 잠깐만, 좋은 생각이 있어! 그래, 이거면 효과가 있을 거야! 좋아, 수정액 뚜껑을 열자! 그러고 나서 액체를 여기 붓는 거야! 이건 잠깐 옆에 두고! 이제 내 매니큐어 차례야! 매니큐어를 수정액 통 안에 조심해서 부어줘! 바로 이거야! 이 색깔 정말 마음에 들어! 이거면 충분할 거야! 이제 뚜껑을 다시 닫기만 하면 돼! 됐다! 완성이야! 선생님은 절대 모를 거야! 안녕! 잘 지냈어? 지금이 기회야! 매니큐어를 칠해야지! 맞아! 이 색깔은 정말 잘 골랐어! 그거 어디서 났어? 숨겨들었지. 이건 무슨 냄새지? 그냥 수정액인데요? 우주는 방대합니다. 어? 화장을 확인해야겠어. 선생님이 코앞에 있어. 네 화장품을 보면 당장 압수할 거야. 선생님 안경 좀 봐. 하나도 안 보일 거야. 저게 뭐지? 응? 저거 화장품인가? 안경을 좀 닦아야지. 오, 화장품 맞구나. 화장품은 절대 금지야. 내 수업에 화장품을 가져오다니. 거기, 학생. 이 수업에 화장품은 금지야. 이건 내가 압수하겠어. 그리고 너 교실에서 나가! 말도 안 돼! 알았어요. 난 경고했어. 어휴, 이런 게 어딨어! 올해 최고의 교사? 정말 웃겨. 올해 최고령의 교사겠지. 내가 복수를 하고 말 거야. 어떤지 한번 당해보라고. 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 마커를 하나 준비해서 끝부분을 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쪽집게를 이용해서 잉크를 빼. 그리고 뒤를 다시 닫아줘. 다음은 마커심을 제거해야 해. 그냥 잡아당기면 돼. 이제 립글로스와 그릇이 필요해. 이걸 그릇 안에 부어줄 거야. 그러고 나서 주사기 안에 립글로스를 넣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이걸 마커 안에 넣을 거야. 자, 다 됐어. 다음은 립글로스 막대를 잘라내야 해. 내일 접착제가 있어서 다행이야. 잘라낸 부분에 발라줄 거야. 좋아, 접착제가 준비됐어. 이제 이걸 마커 뚜껑에 붙일 차례. 이렇게 다 말랐어. 이제 튜브 안에 넣을 수 있어. 내 립글로스를 써봐야지. 이 향이 정말 마음에 들어. 너 뭐 하는 거야? 또 걸리면 어떡하려고. 어? 저기 무슨 일이지? 어? 이거요? 그냥 마커예요, 선생님. 마커는 수업 중에 써도 되죠? 그럼, 그럼. 여기 가방 있으니까 검사하세요. 어디 보자. 좋아. 이상 없어. 들어가. 거기 잠깐 멈춰. 검사 좀 해보자. 어? 저건 뭐야? 코드레드! 긴급상황 발생! 얼른 데리고 나가요! 볼에다 화장품을 묻혀서 몰래 가지고 가려고 하다니!
안녕. 화장 좀 고쳐야지. 립스틱을 다시 발라야겠어. 귀여운 볼에 키스를 했더니 지워졌어. 아, 훨씬 낫다. 이봐, 나 어때? 예쁘다. 그거 어디서 났어? 짜잔, 립스틱 신발. 자, 한번 써봐. 책을 좀 내려놓고 가야겠어. 오, 화장도 점검해야지. 으악, 얼굴에 여드름 났어. 이건 말도 안 돼. 화장품으로 가릴 수 있을 거야. 이런, 벌써 수업 시작이잖아.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가야지. 어,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지? 숨겨 들어가야지. 나 안 보이겠지? 어, 안 돼. 내가 잘못 봤나? 얼른 내 책상으로 가야지. 아무도 못 봤지? 좋아, 성공이야. 이제 화장을 고쳐야지. 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리 내놔. 하지만 화장을 고쳐야 한단 말이에요. 상관없어. 이리 내놔. 여기 있어요. 어휴, 난 망했어. 이봐, 울지 마. 내가 도와줄게. 딱 풀? 이게 어떻게 도움이 돼? 열어봐. 날 믿어. 뭐야? 이거 컨실러잖아? 이게 어떻게 가능해? 내가 만들었어. 쉬워. 먼저 딱풀이 있어야 해. 당연하지? 그리고 풀 부분은 제거했어. 그 다음에는 컨실러 튜브가 필요해. 칼을 이용해서 그냥 자르면 돼. 플라스틱 칼로 자르면 안전해. 그러고 나서 이걸 딱풀 용기에 넣어. 안으로 단단히 밀어 넣어서 고정시켰어. 그러면 완성이야. 넌 천재야. 이제 드디어 이 여드름을 가릴 수 있어. 얘들아, 여기 뭐하고 있니? 그래, 계속 열심히 공부해. 거기 잠깐 멈춰. 화장품은 금지야. 얼굴에 화장 치워. 안 돼, 내 예쁜 화장. 이제 됐어. 수업에 들어가 봐. 저 선생님은 정말 최악이야. 아, 내 꼴 좀 봐. 드디어 비상용품을 꺼내 사용할 때가 왔군. 자, 이제 훨씬 낫네. 이봐, 쟤 좀 봐. 화장품이 있어. 정말 좋겠다. 뭐야? 화장품 금지? 어휴, 이건 최악이야. 락커에 넣어둬야지. 수업에 필요한 책들도 꺼내고. 어휴, 책이 너무 많아. 안 돼! 다 떨어뜨렸잖아! 허, 저것 좀 봐. 돈이야! 운도 좋지. 잠깐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두꺼운 책이 필요해. 그리고 책을 잘라야 하니까 가위도 필요해. 정말 귀여운 아트야. 내 컴팩트에 딱 맞는 크기지. 물론 다른 색깔들도 많이 있어. 정말 반짝이고 예뻐. 페이지에 그냥 붙여야겠어. 이 작은 거울도 필요할 거야. 정말 예뻐. 이제 다 됐어. 좋았어. 이제 수업 시간. 야, 너 정말 예쁘다. 화장을 해야지. 브러쉬 같은 건 필요 없어. 손가락으로도 괜찮아. 눈 화장도 빼놓을 수 없지. 아,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 우와, 정말 좋겠다. 나도 좀 써도 돼? 정말 고마워. 학교에 화장품을 어떻게 숨겨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이런 멋진 비디오를 더 많이 즐기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